대가를 찾아간 이곳. 각종 중화 요리가 만들어지는 뜨거운 열기의 주방. 분주한 요리사들 가운데 오늘 만나볼 대가는요? 산실로 엄청 유명해졌던 분이라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50년 세월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화려한 칼 돌리기를 선보이며 등장한 한 남자. 촘촘하고 빠른 속도의 칼질로 음식 맛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는데요. 칼질은 중식에서 꼭 필요한 파트입니다. 올해로 20년째 요리대회 심사위원을 맡은 중식계의 전설, 50년 경력의 중식 칼질 대가를 소개합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위해 칼을 준비하는 대가, 칼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는데요. 한 20년 넘게 썼습니다. 자기에 맞는 칼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가벼운 칼을 좋아합니다. 이 칼로 대가가 만들 음식은 무엇일지? 양장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질할 재료는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을 꾹 누르는 순간 순식간에 납작하게 썰려 나옵니다.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이거를 쓸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버섯을 고정한 손바닥 아래에 가로로 칼을 넣어 얇게 썰어주는데요. 딱딱한 죽순도 같은 방법으로 금세 썰어내는 대가. 그런데 칼질이 유독 어려운 재료가 또 있답니다. 생고기에 이렇게 오는 능숙한 기술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쓰레기 될 것 같고요. 물컹물컹해 고정이 쉽지 않은 생고기를 손질할 차례. 손바닥과 도마 사이를 거침없이 파고드는 칼. 생고기를 위에서부터 얇게 베어내는 기술. 그 다음으로 손질한 볶음 재료들을 채 썰어주는데요. 볶음 재료에 풀맛을 입힌 후 나머지 고명 재료들을 손질하기 시작하는 대가. 채소를 빠르고 가늘게 채 썰어주는데요. 오, 정말 대단합니다. 누가 가서 그 줄자 좀 구해올 수 없나? 당근의 두께는 약 4mm. 무작위로 고른 오이와 고기의 두께도 약 4mm로 일정합니다. 크기나 뭐 이런 것도 다 일정하게 쓰는 게 제일 포인트 같아요. 먹어도 어떤 건 굵고 어떤 게 짧고 그러면 안 되죠. 대가가 가늘고 일정하게 칼질한 재료를 접시에 둘러주면 양장피 완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칼을 갈아주고 있다는 대가. 이때 칼을 가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각을 잡고 눈썹도 하고 중간은 평평하게 반듯하게 가고 끝에 가서는 또 이런 식으로 각도가 치워지면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래야지 이게 약간 타원형으로 되는 그런 식이라서 둥글게 휘어진 칼날 좀 완벽하게 잘 갈아줬습니다. 정면에서 날이 보이지 않아야 한답니다. 오이를 준비하는 대가. 오이로 피클 만드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동을 걸어주고 오이를 비스듬히 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이가 끝까지 썰리지 않는데요. 오이를 뒤집어서 이번에는 반듯하게 칼집을 넣는 대가. 이야, 아코디언처럼 쭉 늘어납니다. 식초, 소금에 절이면 피클 완성. 오징어를 손질할 차례인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빠르게 열 십자 모양 칼집을 내는 대가. 실었지만 뒤에는 칼질이 안 들어갔죠. 멀쩡한 뒷면. 칼집을 넣은 방향대로 오징어를 썰어주고 물에 데치면 오므라들면서 솔방울 모양이 된답니다. 그 다음 전복에 일정한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칼집을 넣게 되면은
모양도 예쁜 뿐만 아니라 간이 또 스며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칼집을 논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양념이 골고루 밴 볶음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간이 안에 잘 스며들었고 재료가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손이 이게 반장구가 7, 8개, 9개까지 붙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30, 40년 전이고요. 점점 발전되지 않았다 생각해요. 15살에 시작해 한결같이 중식의 길을 걸어온 대가. 자,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겠다는데요. 계단식으로 썬 토마토를 순서대로 조금씩 밀어줍니다. 금세 토마토 장식이 만들어졌네요. 이번에는 끝부분을 남겨두고 채 썬 오이 껍질을 살짝 벗겨주는데요. 말아서 주시고요. 부러지지 않게 말아주고 파슬리에 끼워 오이 왕관 마무리. 저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라고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사부님이랑 지금 14년 됐어요. 감자로 보여줄 게 있다는 제자. 조각칼로 감자를 깎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감자를 털어버립니다. 오, 예쁜 감자꽃이 됐는데요. 이렇게 썰으면 쉽지 않아요. 연두부로는 과연 뭘 할지. 국화처럼 만든다. 국화. 어떻게 국화를 만든다는 걸까요? 연두부에 거침없이 칼집을 넣는데요. 말랑말랑한 연두부가 뭉개지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칼질이 마무리된 연두부를 보니 오, 실패인가요? 연두부를 물에 넣는 그때 국화처럼 피어납니다. 칼질은 무조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칼질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대가. 먼저 손가락의 마지막 마디를 칼 옆면에 대야 한다는데요. 네 손가락을 뒤로 밀면서 칼질을 해줘야 한답니다. 이때 칼날이 닿지 않게 손가락을 오므려야 하는데요. 음식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예쁜 장식인데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대가. 오, 이건 귤 아닌가요? 이런 귤 가지고 간단한 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얇게 썰어서 말아만 주시면 돼요. 얇게 썬 귤을 겹쳐서 파슬리 속에 쏙 넣어주면 간단하게 귤꽃이 완성되는데요. 귤꽃만으로 심심하다면 오이를 비스듬히 썰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그재그로 겹쳐준 후 테두리를 자르면 입모양이 되는데요. 두 개를 만들어 꽃의 양 옆에 배치하면 마무리입니다. 중식 칼질 대가의 1급 정보로 음식의 맛과 멋을 동시에 잡아보세요.